유명한 그 어록이 떠올라요 네. 실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아닙니다 mb 아바타입니까 지가 이런거 예.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오늘은 뚱커벨 배종찬 소장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법조여정 박지윤 변호사 만나서 안녕하세요. 네, 박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 휴가 가서 대신 진행하는 거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텔레비전으로 보거든요. 네. 네. 아침에 뭐 정신없이 한것 같은데. 어 근데 네. 뭐 마지막에 보니까 댓글도 진행 잘하신다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좋았어요. <laughs> 네. 자, 코너 그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가볍게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아시죠?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법조회정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검찰이 패스트 트랙 충돌 관련된 의원들을 기소했어요. 그렇죠? 한주반에 발표를 했는데 정리를 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한국당 의원 16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의원으로 따지면 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원내 대표 등 16명, 보좌진 2명 포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4명입니다. 4명 플러스 보좌진 1명.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뭐예요? 약식 기소? 약식 기소는 뭐냐면 벌금형이 될 만한 사건이고요. 네. 그래서 벌금형에서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벌금을 납부하고 재판 을안 받는 걸 약식 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만 약식 기소가 된 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 4명하고 보좌진 1명인데요. 네.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 의원인데 약식 기소가 됐고요. 바른미래당 의원은 뭐 혐의가 없게 나왔고 국회의장, 문상 국회의장도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네. 이 기소된 의원들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한사람도 그렇죠? 아닙니까? 좀 강도가 컸던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를 하 한. 그런데 한교환 대표가 그날 거기 있었어요? 네못본것 같은데. 교사 범위로 아 보입니다. 시켰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정범. 그 혐의로. 예, 그걸로 한교환, 음. 나경원 강효상 등 16명이 지금 예,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정계복귀 선언을 네, 했습니다. 또업 전에 허리케인 데이스 글에서도 네. 말씀드렸고. 뭐 안철수 저전 의원 이 전개 복귀 그렇죠? 벌써 뭐 일곱 번째 숫자만 일곱 번째라고 하던데 왔다 갔다 SNS로 네. 페북으로 복귀 메시지를 알린 거죠 그렇죠 신년 인사 같은 거예요 신년 인사를 하면서 총선에 복귀하겠다 그 신호를 좀 길게 썼긴 썼는데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온대니까 또그 이 유명한 그 어록이 떠올라요. 네. 실망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죠 으로 뭐 아닙니다.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이런 거 예.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예. 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laughs> 예. 자 어때요? 총선 이제 뭐 100일 정도 남았는데 <laughs> 네.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로 전망이 돼요? 결국은 연말까지 상황을 본것 같아요. 예. 그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 좀 어쩌면 갈피 못 잡는 상황을 아마 좀 본인이 좀 크게 대통합 좀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뭐 그런 어떤 빅 텐트 이런 것들을 갖고 뭔 텐트? 큰 천막. 어, 빅 텐트라고 텐트? 표현하진 않죠. 네. 빅 텐트라고죠. 아주 큰 텐트 안에 보수 진영이 모두 뭉치는 것을 예. 말하는데요. 빅 텐트를 구상하면서. 들어지 않을까. 그러면 빅텐트를 무척 강조하고 계시네. 빅텐트요. 빅텐트.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큰 텐트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 실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큰 천막 같은 건데 미국에서는 <laughs> 갖고 올수 없고요. 아물길기들드옵니까 한... <laughs> 한국에서 빅텐트 하나 깔 겁니다. 아 빅텐트 파는 데 있어요? 빅텐트가 일단 남대문 같은 데가 <laughs> 팔기도 많아? 하고. 황교안 대표도 빅텐트 한번 치보고 싶었는데 네. 잘안 쳐지잖아요. <laughs> 유승민 알겠어요.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바른 미래당으로 가겠죠? 바른 미래당 아니면 새로운 보수당인데요. 네. 그래도 본인이 있던 곳이 좀 낫지 않겠어요? 네. 뭐둘 중에 하나 같긴 한데요. 자유한국당은 뭐 아닐 거고 이 아니면 또 합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 미래당이 네. 네. 그래서. 빅텐트가 처질가능 성도 네. 있다. 아, 무척 강조하시는 빅텐트를. 예.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간절히 원해 찾고 있지 않았어요 안철수 네. 대표 돌아오라고. <laughs> 그렇죠. 그데 예. 사실은 그 측근들도 잘 몰랐어요. 아마 측근들도 놀란 기색이에요. 어 그래요? 작년 연말까지 만해도 나온다는 뭐. 아마 내년 총선은 그냥 쉬는 걸로 다들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SNS 메시지를 던는걸 봤을 때는 아마 측근들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네. 생각이 그리고 됩니다. 아까 저 법조정 진행하던 김어준 뉴스 공장에 네. 박지원 의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환교한 자유한국당 리더십이 약화된 틈을 파고들어서 네. 전개복귀하는 거. 그박 의원은 또 그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쉬었다가 다음 대권 도전은 조금 무리라고 본인도 판단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위기가 또 기회일 수 있잖아요. 한교환 리더십이 좀 흔들릴 때. 이럴 때 본인이 나서서 빅텐트를 네. 친다면 그래요. 아마도 총선도 뭐 중요하지만 대선까지. 갈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좀뭐 정확한 뭐 멘트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일부 바른 미래당이나 이쪽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뭔가 아직까지는 어떤 의도로 어떻게 복귀할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명확한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둥 소리 두 번째 무게뉴스 뭐예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드디어 임명이 네. 됐습니다. 오후에 이제 임명장은 봤는데 네. 오전 0시부터 그렇죠. 임무에 들어갔다면서요? 오전 7시에 발표를 했고요. 네. 임무 개시 시점은 오늘 0시부터 시작입니다. 예. 임명장은 두 시니까 뭐 지금 아니 조금 있다가 임명장을 이제 직접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된 거나 된 거죠. 됐죠, 지금? 됐죠, 됐죠. 됐는데. 네. 자, 먼저 검찰 인사부터 할까요? 저는 이 속전속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재송부 했는데 그 기다렸다고 하기도 하는데 송부시켜 놓고 아침에 신년 업무 개시하자 마자 지금 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 대통령 뜻이 그런 거 아닐까요? 검찰 개혁 시급하다. 바로 하라. 네.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게뭐 일반 수사 지기도 할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인적 청산 이라는 인적 개편 부분인데 아마 곧 그... 특히 고위간부급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세평을 좀 수집했다 그러거든요. 고위간부들, 네. 검찰의 고위간부들의 세평, 그러니까 뭐 평가라든지 학급자들 평가라든지 동료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수집했다해서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걸 왜 수집하고 있느냐 반발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만약 한다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내로 어, 뭐 이번 주해봐야 오늘. 벌써 오늘 내일밖에 목요일이군. 없지만 예. 바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데 검찰 고위 간부다 그러면 어떤 자리를 얘기해요? 검사장급입니다. 검사장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장들이 기본적으로는 지방 검찰청의 책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울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대구지검장 그리고 고검 고등검사장은 고검 고등검사장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거 말고도 대검의 참모진이 검사장급입니다. 오. 그러니까 검찰 총장을 보필하는 부장들이 검사장급이에요. 오. 지금 알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이런 부장급들도 대검에서는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겁니다 대검에는 그러면 네. 검사장급 인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지금 직책표를 안 갖고 있어서 네. 부장급이 제가 10명 이상인 걸알거든요 송무부장 뭐 이런 사람들, 검사장급이. 검사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방 뭐 창원지검이나 뭐 밑에 있는 부산지검이나 부산 동부지검이나 이런 데로 가고 지방에 있는 검사장들이 대검 매 음. 부장으로 올라오고, 요런 게 인사이동을 볼수있겠죠 그러면 뭐 아주 정확한 뭐지 조직표가 없으니까. 네, 러 직접 보고 있습니다. 대검의 한 10명 정도. 검사장들. 저희 것 같은데. 한 예. 10여 명?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청장들. 그렇죠. 음, 지검장들. 지검장들. 네. 그런 사람들이 고위 간부다.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윤석열 검찰청장과 갈등설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에서 회 봤지만. 뜻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뭐 이거를 갖고 뭐 의논할 거냐 하니까 그 의논한 자리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뭐 그렇게 얘기했는걸 봤을 때는 갈등설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오늘 오전에 대한 상의에서 정부 신년회에 네. 추미애 장관하고 그 뒷줄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 네. 애국가 부른 장면 그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거 그렇죠. 제가 봤었는데 네. 한국당 반응은 어때요? 한국당 지금 너무 빨리 임명한 거 아니냐 재송부 해놓고 하루 만에 임명을 했다면서 반발한 상황인데 혹시 하명 수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사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둥세 번째 무게뉴스 뭐예요? 네, 자유 한국당도 본격적인 불출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상규 자유 한국당 법사위원장 불출마 선언했더라고요? 우리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안 맞는데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여상규 위원장이 뭐. 별명도 있어요. 뭐 버럭 위원장이다, 버럭. 그렇죠. 뭐 예. 별명도 있었는데, 뭐 청문회나 이런 거할때 보면 예. 진행하면서 버럭하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인사 청문회 이번에 주미의 장관 후보자 할때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그게 버럭했어요. 네. 진행은 내가 한다. 그러면서 어.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버럭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여상규 위원장이 뭔가 바뀐 게 있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조에 되자 마자 바로 일성이 나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음. 하고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한 거거든요. 네. 자, 형당 이래서는 안 되고, 한교환 대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네. 어쩌면 뭐 불출마까지 생각을 하면서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그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오늘 한 라디오 방송 맞습니다. 오전에 나와가지고 여상기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행해서 쓴소리도 했더라고요 심히 불만이 있다 그랬어요. 불만이 뭐 보통 불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황교안 대표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자체가 제대로 못 끌고 가고 있다 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얘기라더라고요. 그 황교안 대표가 유 아무개 네. 유승민 의원을 아마 얘기 지칭하는 거 그렇죠. 같은데 네. 그유 아무개라고 지칭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음. 황교안 대표가 저 유승민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전에. 그렇죠. 어, 또 데, 빅텐트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네. 유승민 전 대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유 그 아무개였다는 건 약간 좀 깎아내리는 듯한, 듯한 지칭을 한거 아니에요? 네. 호칭을. 한국당 인재 영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대요? 지금 민주당은 조금 잘 되는 분위기입니다. 1호, 2호, 3호도 곧뭐 김병주 예비역대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별다른 소식이 없어요. 박찬주 전 대장 처음에 영입해놓고 네, 그게 조금... 그 뒤부터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네, 구설수에 올랐거든요. 네. 문제가 되는데. 또 박찬주 전 대장은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천안에 입당을 하면서 나올 거를 시사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데 첫 단추가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런 요구에 봉착한 한교안 대표는 어떤 입장 나온 게 있어요?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50% 총선 공천할 때 물갈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당내 의원들이 더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특히 뭐 초선이나 재선이나 특히 좀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목이 좀 그러니까 더 반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리고 저왜그 비례정당 네. 비례자유한국당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이미 등록이 돼가지고 네. 못하고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선관위에 <laughs> 등록을 하겠다는 네. 기사를 아까 조금 전에 봤었는데 비례자유한국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요. 저 2000년도인가? 이때 네. 우리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www. 네. 해 가지고 그때 도메인 선점한다고 정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laughs> 네, 그때 유명 스타 이름 뭐다몇만 다 원씩 내고 몰 선점해 버리고 예. 그런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비례정당 이름 갖고 얘기하는다 보니까. 자, 이제 청취자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기준 내 드릴게요.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으로 야권이 통합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정치 세력의 힘을 한데 모으는 연합 정치를 뭐라고 부를까요? 방송 듣고 계셨으면 금세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법조의정 힌트 좀 주세요. 여기 를좀 해드릴 게. 개그맨 김병만 씨가 네. 이걸 잘 쳐요. 아 그래요? 정글에 가서 <laughs> 이걸 뭐 많이 치더라고요 보니까. 네. 큰 거. 작지도 안 해요. 큰 이거를 치더라고. 세세 네. 음절입니다. 삼 음절. 네. 네. 정답 많이 보내십시오. 5 0원 유료 문자 샤 병고일 TV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곧 직전의 거는 저한테는 그게 없는데 오 다르구나 지금. 싸다고. 참, 네. 예. 알겠어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예. 녀석. 녀석들 혼자 전해 주셨습니다. 네. 법조 여정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무거운 녀석. 일구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